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EC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92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EC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KEC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전력 제어, 전력 중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터치스크린에 반도체를 납품한다고 올해부터 납품하게 되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리다가 지수 조정이 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지지선 2200원대 지지선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지선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 마감할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이탈은 하지 않긴 했지만은 빠르게 돌아와 주어야지 이 박스권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주가 다진 이후에 모멘텀 받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 마감하게 된다면은 이제 2,000원대 지지선 반등 좀 예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2,000원대 만약에 이제 2,200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2,000원까지는 하락할 가능성 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고요. 2,200원 위쪽에까지 이제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며 안정적인 주가 흐름 보일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RSI 지수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등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 손실 65% 이상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폭을 전년 대비 65% 이상 줄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23억으로 전년도 영업 손실에 대비 65% 이상 개선됐고, 매출액은 2010억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국제회계 기준상 전환사채에 대해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적으로 448억 원의 단기 손실을 기록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없는 평가손실이라며 현금 유출이 없는 장부상 손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재무제표 수치만으로 현재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유출 없는 장부간의 손실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 지지선 회복해 주어야지 계속해서 상승 여력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빠르게 이 지지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회복한 이후에는 박스권 어느 정도 그리다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주어야지 이전 고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만큼 이제 매출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해주어야지 조금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만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2200원대 지지선 빨리 회복하는지 조금 지켜보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의 실적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지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 조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큰 모멘텀 받고 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같은 경우 많은 양 매수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3거래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체는 이제 KC라는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은 양 매도를 하며 약 1.7%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할지 조금 지켜보시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줄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세 유지해 주어야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KC라는 기업이 어제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KC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업 보고서는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로 업황들, 어떤 업황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제품 현황으로는 일단은 전력 제어, 전력 증폭이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올해에도 1분기에도 계속해서 매출에 크게 잡힐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원재료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 상황조차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KC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미래 성장성은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았을 때는 이제 K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전환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보니 미래 성장성도 또한 매우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KC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KC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K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21년도에 여태까지 이제 매일마다 추천해드린 종목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이제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시황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되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3개가 추천되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가 추천이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종목이 추천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추천 종목명과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